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의 디바 제시카입니다. 지난번에 메리벨 방송 보셨어요? 희대의 악녀, 희대의 여자 살인마 편 중에 메리벨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어린 소녀가 동네 꼬마들을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전 세계를 잘 훑어보면요, 그렇게 어린 꼬마가 살인을 저지른 건 메리벨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꼬마 살인범들, 어린아이 살인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매니저님도 그거 좀 얘기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릭 스미스. 그는 미국에서 1980년 1월 22일 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는 조부모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부모님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이인데요. 조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에릭이란 아이는 평소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교도 잘 떨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뽀뽀도 잘하고 굉장히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빨간 머리 앤이라는 스토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계에서 빨간 머리라는 건 진짜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오렌지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렌지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피부가 정말 안에 실핏줄이 다 비칠 것만큼 피부가 하얗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주근깨가 남들은 조금만 생겨도 안 보일 수 있는 주근깨가 무지하게 많이 보여요. 물론 이분들은 그 유전적으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근깨가 많아요. 머리는 빨간색, 주근깨가 온몸을, 온 얼굴을 덮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눈썹도 오렌지색이에요. 그러다 보면 속눈썹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굉장히 왕따를 당할 확률이 좀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고요. 게다가 에릭은 눈도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고요. 귀도 남들하고 다르게 조금 이쪽은 접히고 이쪽은 너무 길고 귀도 좀 특이했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에릭은 왕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993년 8월 2일 에릭 스미스가 그 동네 근처의 공원에서 캠프가 열리는 거예요. 여름 캠프가. 그래서 여름 캠프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비슷한 동네에 살던 4살박이 꼬마 데릭 로비는요, 엄마 없이 혼자 공원에 여름 캠프에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데릭을 엄마가 혼자 보내고, 아유, 엄마가 아직 4살밖에 안 된 애를 혼자 보내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10시쯤 우리 애가 지금 잘 노는지 보러 가야겠다 하고 아들 데릭을 공원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는 공원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공원에서 아들이 나오지 않자 엄마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데릭을 찾기 위한 수색이 4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공원과 공원 근처, 집 근처, 데리기 갈 만한 곳은 모든 곳을 경찰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4시간의 수색이 마쳐진 후 데릭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데릭이 시체로 발견된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데릭은 4살밖에 안 된 데릭은 목이 졸려져 있었고요.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그런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둔탁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아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4살짜리 남자아이의 시체의 항문에 나무가 꽂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자체는 그 머리에 가해진 뭔가의 둔탁한 그 둔기에 의해서 맞아서 그 외상과 그리고 또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오게 됐어요. 경찰이 동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동네를 뒤지다가 경찰들이요, 이 여름 캠프에 가려고 했던 길에 에릭이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경찰이 에릭네 집에 수사를 하러 들어갔죠. 그랬더니 에릭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경찰 아저씨! 그래. 너 그날 데릭이 죽었던 날 너도 그날 캠프에 가고 있었지? 네! 저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날 너 데릭이 살해된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날 데릭 살인 사건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기꺼이 갈게요. 경찰 아저씨! 저도 데릭을 누가 죽였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저는 정말 경찰 아저씨께 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데릭이 처음 신문하러 왔을 땐 굉장히 밝은 아이였대요. 굉장히 영어로 bright, smiley, happy face였대요. 그리고 기꺼이 willing to help police 이런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사건에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배우는 아이인 것처럼요. 그렇게 신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자꾸 에릭의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려다 중간에서 내렸다고 하기도 하고 캠프까지 갖고 갔다고 하기도 하고. 야야야! 너 그래서 데릭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데릭이 뭐하고 있었는데! 라고 경찰 아저씨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주먹을 꽉 잡고 부들부들 떨더래요. 아저씨, 지금 아저씨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4살짜리 꼬마 아이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에릭의 나이 13살,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4살이에요. 그리고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저는요, 이 사회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렇게 주장했던 그지만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급 살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청소년 일반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왜 죽인 걸까요? 도대체 길 가는 아이, 서로 알던 사이도 아니에요. 왜 죽인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미국에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릭이 TV쇼에서 감옥에 있는 모습을 TV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에릭이 이 데릭을 죽였는가에 대한 많은 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증거를 기본으로 맞춰봤을 때, 증거 위주로 봤을 때 에릭이 데릭과 성관계를 하려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왜냐면요,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은 가해자한테 내가 무언가 폭행을 당할 때 성기 부분에 많이 가하거든요. 내가 너에 대해 성적인 어떠한 욕심도 없이 너한테 피해를 준 거라면 굳이 성기 부분에 항문에다가 나무를 꽂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얘는 아니 왜 13살 난 아이가 어떻게 꼬마 아이 항문에다 그런 걸 꽂고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죽은 애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미 죽은 애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뭔가 네가 성관계를 맞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려고 하자 살해를 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에릭은 여전히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정신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 중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냐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질병은요, 폭력성이 안에 있어요. 이 굉장한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폭력성이 네 안에 있는데 그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사람은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 폭력성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나와버리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는 정신병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도 굉장히 무섭겠죠. 자, 그랬던 그가 자라납니다. 감옥에서 자라났어요. 그는 굉장히 높은 징역으로 살게 되지만 감옥에서는 상당히 모범수라고 합니다. 모범수요. 머리 염색한 건 아니요. 이게 레드머리라고 해도 레드머리가 약간 금색으로 보일 수 있고, 이거 채도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게 채도가 지금 좀 낮아요. 그러면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는 여태까지 총 7번의 가석방을 신청했어요. 13살 때부터 감옥에 갔는데요. 그 감옥에 갔을 때가 1993년이에요. 1993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2년 이상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총 7번의 가석방을 신청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석방이 되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석방되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 22년. 미안해요. 22년. 부모님이죠. 이게 아까 데릭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릭 부모님들이 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에릭 부모님들은 22년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살고 있고요. 아직도 혹시나 나의 귀한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될까봐 매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가석방을 신청하는 그 해마다 가서 가석방 방지, 가석방을 이제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전에 잃은 아들인데 22년 동안 가석방 때문에, 그 죽인 그 범인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큰형님께서요. 근데 22년이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살해라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또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교화가 됐을 수도 있고 인간의 권리라는 게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내 자식을 머리를 쳐서 죽이고 목을 졸려서 죽이고 그리고 항문에다가 나뭇가지까지 넣어놨다면 이 사람 용서하시겠어요? 근데요, 누나, 가석방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린 친구들이 많구나. 가석방이라는 건요, 내가 만약에 10년을 받았어. 10년을 받아서 살기로 했는데 내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모범수로 그 감옥 안에서 얌전히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감옥에서는 네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도 될 만큼 착한 인간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너가 착한 인간이 됐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해서 10년이 아니라 한 6년이나 8년쯤에 너를 미리 석방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에릭 스미스였습니다.